자,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사랑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지금 건전지 보이시나요? 지금 건전지가 8600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13만원을 질러서 13만원을 이제 이 13만원으로 뭘 할 거냐? 오늘은 아틀라스 뽑고 달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트가 시간의 상점에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 시간의 상점에서 카트를 뽑고 랭게임에서도 돌려보는 시간 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의 상점으로 들어가주고요. 이게 몇 개만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 일단 15개만 사놓을게요. 150개를 사놓으면은 후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5개 사겠습니다. 고급 티켓으로 사면은 좀 손해라고 좀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일반 티켓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바로 뽑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안 나왔고요. 한 번 더 가도록 할게요. 15개. 한 번 더. 오! 뭐야? 벌써 나왔는데? 와, 나이스. 이거 벌써 아틀라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아, 괜찮은데 이거? 님들 아틀라스 나왔어요, 벌써. 자, 이렇게 아틀라스가 나왔고요. 20% 나왔습니다. 20%에. 자, 이렇게 아틀라스가 나왔네요. 그래 되게 싸게 뽑았는데 그래도. 아틀라스 바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00개 아틀라스 연구 얻었고요. 이 연구 한번 써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나이스. 그럼 일단 올해부터 찍고 가도록 할게요. 자, 1레벨. 자, 5레벨까지 이렇게 완료를 했어요. 나이스. 야, 안 나오는데? 잠시만요. 와, 이건 뭔 색이야? 좀 이상한 색깔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프리미엄 8레벨까지 찍었다. 자, 아틀라스로 이 제 5구역? 예, 이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틀라스 첫 판인데 일단 느낌 상당히 나쁘지 않고요. 오, 야, 괜찮은데 이거 느낌? 차가 굉장히 작은 느낌이 나가지고 되게 가벼운데 차가? 나 한번 봐갖고 야, 느낌 괜찮은데요 님들? 오, 나쁘지 않아요 지금. 이 아틀라스 느낌 뭔데 이거? 야, 뭐야? 되게 부드러운데 느낌이? 잠시만 좀만 더 써볼게요. 나이스. 오, 일단 지금까지 써본 결과로는 굉장히 좋거든요. 팀부 까비, 팀들 까비. 오, 야, 좋은데 이거? 뭐야 이거? 오, 느낌 개쩔어. 여기서 사 깔끔하게. 몇 못 넘어갔지만 나이스.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둘, 투부, 투드립, 투드립. 어, 상대분들 뭐야? 언제 따라오셨지? 바로 1등 먹어주도록 할게요 이거. 자, 이렇게 되면 1등이죠. 제가 엄청난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 무조건 1등입니다. 어, 팀들 오반데? 야, 잠깐만, 지겠는데 이거? 자, 일단 이렇게 1등 달성. 자, 두 번째 판은 이거 첫 번째 맵이 또 걸렸는데 전판도 그렇고 첫 번째 그 원맵 자리가 좀 많이 걸리네. 일단 이 아틀라스로 달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두 번째 쓰는 느낌으로는 일단 이거 이 맵의 접지력이 굉장히 중요한 맵이거든요. 차가 얼마나 뜨는지 안 뜨는지 그거 보도록 할게요. 일단 상대분도 잘하는 분들이고요. 빡겜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한번 밀어주시고 나이스. 근데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진짜 나이스. 원투 밀어주시고 나이스. 투드림 넣어줄게요 여기서. 나이스. 야, 이거 아틀라스 좋은데 이거? 뭐냐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좋은데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 이거. 핑크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나이스. 되게 깔끔해 부스터가. 어, 나이스. 좋습니다. 깔끔하게 주행 중. 1등 하면 레전드. 아, 이거 1등 뺏겼다 이거. 아, 팀부까지. 아, 까비. 이렇게 2등으로 들어왔지만 예, 차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다음 판 가보도록 할게요. 개인전에서의 아틀라스는 과연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개인전에서 첫 판인데 이거 색깔이 안 이쁘거든요 되게. 아틀라스 이거 색깔이 너무 살색이라서. 아! 아, 너무 세게 박혔는데 이거. 괜찮습니다. 여기서 옆방에 한번 채워주시고 여기서 연속 끌자마자 아 잠시만, 끌기가 잘 안되는데 이거? 끌기가 살짝 무겁게 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랄까? 끌기가 되게
좀 자연스럽게 되는 거 치고는 되게 무겁게 돼요. 이거는 끌기가 카트는 가벼운데 끌기가 무겁다. 자 일단 계속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드래프트 한번 터주시고 나이스 부스터 나이스 감사합니다 강호님. 여기서 부스터 하나 채워야 되죠. 여기서 드래프트 이거 1등 해야 되거든. 아 잠시만 나이스 하나 둘 아 좋아요. 나쁘지 않은데 이거. 아 1등 사고 나이스. 이러면은 가능성이 생기죠. 좋습니다. 일단 여기서 한번 채워주신 다음에 좋습니다. 하나 더 나이스 한번 더. 이거 1등 가나 이거 설마. 나이스 좋습니다. 여기서 연속 끌기 나이스 나쁘지 않은데 이거. 이 카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생긴 거는 못생겼는데 성능은 좋습니다. 일단 부스터 소리 때문에 좀 느려 보이는 게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부스터 소리 때문에 살짝 느려 보이는 게 있는 것 같고 일단 빠른 것 같아. 드래프트도 잘 되고 깔끔하게 뭐가 잘 돼. 카트 자체가 뭔가 깔끔한데 그냥. 아 일단 이 판 1등 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첫 판부터 1등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한 번, 두 번, 나이스. 두 개 채우고 가자 이거. 좋습니다. 그래서 연속 끌기 한번 해줄게요. 끌기 해주고 나이스 두 개. 하나, 둘, 나이스, 나이스. 자 이렇게 첫 판은 1등을 달성하면서 예 아틀라스의 사기성을 직면하는 판으로 예 치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어차피 이거 유튜브에 올라갈 겁니다 형님. 자 이번에는 해순보 맵에서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아틀라스 여기서 부스 한번 채워주신 다음에 원끌기 채워주시고 나이스. 이게 그 끌기가 깔끔하게 잘 되고 단점이라 하면은 예 무겁게 끌리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잡을 수 있나 이거 1등. 일단 계속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아 근데 이거 되게 접지력이 좋다. 이거 접지력이 땅에 붙어다니는데 그냥. 나이스. 여기서는 과연 오 여기 좋은데. 여기서도 와 나이스. 아 괜찮다 이거 아틀라스. 나쁘지 않아요 지금까지 써본 거로는. 되게 뭔가 그거 좀 그렇긴 하다. 좀 뭔가가 좀 이거 회복이 어려운? 부딪히면 회복이 어렵긴 하네 이거. 이 카트가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해. 일단 핑크보단 좋은 것 같아 확실히. 깔끔하게 라인 타주시고 나이스. 여기서 깔끔하게 샵 나이스. 깔끔하죠? 깔끔하지 않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샥 돌아주신 다음에 너무 세게 돌았다 이거는. 나이스. 옆방향까지 해준 다음에 여기서도 깔끔하게 샥 돌아주고 여기서도 지름길 깔끔하게 인내서 아웃으로 계속 채워주시고 깔끔한 라인. 야 좋습니다. 야 아틀라스 좋네 이거. 나이스. 이렇게 깔끔하게 1등 달성했어요. 나이스. 자 월드 두바이 다운타운 나왔고요. 이 맵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나이스. 여기서도 한 번. 일단 1등도 그거거든요. 1등도 아틀라스네요. 나이스 나이스. 저분은 파란색 아틀라스네. 파란색 이쁘긴 이쁘다. 근데 내 카트 색깔이 너무 안 이뻐 이거. 살색이 뭐야 살색이.
나이스. 주황색이 제일 이쁘다고 그랬는데 몇 개 썼더라? 한 70개 썼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특수 컬러가. 나이스. 돌아주시고 연속 끌기 한 번 더 역방향까지 해주면서 나이스. 깔끔한 라인 좋습니다. 나이스. 이거 1등 각이죠 이거. 나이스. 1등 먹어야 돼요 이거. 역방향 나이스. 라인 깔끔하죠? 좋습니다. 이게 아틀라스가 라인이 깔끔하게 타지네. 이게 제가 첫판이거든요. 첫판? 그러니까 산지 얼마 안됐거든요. 산지 얼마 안됐는데 이 핑크를 타고 이걸 산지 오늘 됐는데 이렇게 라인 잘 타진다? 그럼 이 카드는 좋은거예요. 아니면 핑크랑 느낌이 비슷하거나 예, 그런거 같습니다. 연속 끌기 한번 해주고 나이스. 역방향 게이지 나쁘지 않은데 이거? 야, 이 카드 좋은 것 같아 근데. 자 일단 월드 두바이 다운타운도 네, 깔끔하게 1등 했습니다. 나이스. 아 나이스. 자 네 이렇게 해서 아틀라스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 차 굉장히 무거워요. 무겁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라인이 잘 타지고 예, 굉장히 좋은 카트 같아요. 결국은 풀로 뽑았습니다. 나이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